안녕하세요. 마술하다 야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술은 맥도날드 에이스라는 마술입니다. 이 마술하기 위해서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에이스 카드 4장이 먼저 필요한데요. 여기에 스페이드 에이스, 다이아몬드, 클럽, 하트 에이스 이렇게 4장의 에이스를 먼저 앞면으로 테이블에 내려두겠습니다. 각각의 에이스 위에 이렇게 다른 카드를 3장씩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옆에 치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해 볼 카드는 다이아몬드 에이스입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다른 카드 사이에 이렇게 끼워둘게요.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세워서 펼쳐서 보여드리면 여기는 2와 7, 나머지 두 장은 5클럽이랑 킹 다이아몬드로 에이스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뭉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뭉치에 있는 카드는 클럽 에이스입니다. 클럽 에이스 이렇게 뒤집어주면 클럽 에이스 한 장만 이렇게 앞면이죠. 신호를 주면 나머지 세 장은 3, 6, 7 그리고 뒷면 카드도 8 하트로 에이스 카드가 이번에도 사라졌습니다. 자, 마지막은 하트 에이스입니다. 하트 에이스가 있고 하트 에이스를 다른 카드 사이에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앞면으로 끼워둘게요. 카드를 펼쳐보면 하트 에이스 한 장만 앞면이죠. 그대로 카드를 모아서 신호를 주면 6하트로 바뀌고 나머지 카드도 에이스가 아닙니다. 사라진 3장의 에이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술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마술은 맥도날드 에이스라는 마술이고요. 평범한 카드로만 하는 마술은 아닙니다. 특수 카드가 몇 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더블 페이스 카드, 에이스가 한쪽에 있는 더블 페이스가 3장이 필요합니다. 네, 스페이드 에이스는 따로 더블 페이스를 준비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트, 클럽, 다이아몬드만 더블 페이스를 준비합니다. 이 카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카드 덱에 탑에 3장의 암호 카드를 놓을 거고요. 그리고 노멀을, 그러니까 보통 에이스 카드 3장을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카드들을 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만 에이스가, 노멀 에이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남아있는 건 이제 보통 카드, 스페이드 에이스와 더블 페이스 3장의 에이스가 남아있죠. 더블 페이스 카드를 카드 덱의 중간 즈음에 아무데나 이렇게 넣어줍니다. 스페이드 에이스도 놔주고요. 이렇게 하시면 마술을 위한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카드 덱을 들고 당연히 뒷면으로는 펼쳐서 보여주시면 안되겠죠. 이렇게 앞면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앞면으로 카드를 펼쳐서 4장의 에이스를 꺼냅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드 에이스입니다. 스페이드 에이스는 마술사 쪽에 이렇게 놔둘게요. 그 나머지 에이스는 이렇게 앞에 3장을 나란히 놔두시면 됩니다. 카드 덱을 뒤집어서 탑에 있는 카드 3장을 펼쳐서 먼저 살짝 보여줍니다. 뭐 카드를 기억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 카드나 섞인 채로 있다라는 걸 관객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3장의 카드를 보여주고 첫 번째 카드 뭉치, 그러니까 스페이드 에이스 말고요, 이쪽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아무데나 막 놓는 느낌으로 두 번째 3장이 에이스거든요. 이건 스페이드 에이스 위에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3장의 카드씩을 카드를 각각의 에이스 위에 3장씩 카드를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스페이드 에이스 위에는 에이스 카드 3장을 올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카드 뭉치는 옆에 치워두고요. 3개 뭉치 중에 어떤 뭉치를 먼저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카드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4장의 카드를 잡고 탑에 있는 그 카드 3장, 그러니까 뒷면 3장 사이에 이렇게 M3 카운트 포지션으로 에이스가 들어가게 넣어줍니다. 카드를 정리한 뒤에 M3 카운트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카드 한 장을 탑 카드를 빼내고요, 왼손에. 그리고 이때 오른손 엄지로 두 장을 밀어내죠. 그리고 이 카드, 왼손에 빼낸 카드를 오른손 밑에 넣으면서 동시에 이 두 장을 빼내고, 여기서 카운트를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 두 장을 뒤집어서 이렇게 바닥에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에이스 카드가 없는 거죠. 이 두 장 중에는 실제로는 에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손에 있는 두 장도 한 장씩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시면 에이스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니시, 이렇게 에이스가 사라지는 방법을 슈퍼 S 베니시라고 합니다. 슈퍼 S 베니시. M3 카운트 포지션에 에이스 카드를 놔두고 한 장, 두 장 펼쳐서 보여준 뒤에 나머지 두 장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에이스가 사라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베니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건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자막으로 제목을 달아두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베니시 방법은 이렇게 세 장의 그 안면 카드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에이스 카드를 보여줄 때 탑에 있는 카드 한 장 밑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에이스 카드를 그 위에 올려서 더블로 잡고요. 더블로 잡은 상태에서 더블 리프트 턴오버를 합니다. 관객이 봤을 때는 에이스 한 장만 뒤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장을 뒤집어주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클럽 에이스입니다. 클럽 에이스를 뒤집어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손을 뒤집어서, 전체를 뒤집어서 바텀 카드 한 장을 이제 빼내는데 이때 글라이드라는 기술을 써야 합니다. 글라이드는 새끼손가락이랑 약지를 이용해서 카드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바텀 카드가 아닌 바텀에서 두 번째 있는 카드를 빼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카드를 클럽 에이스를 보여주고 뒤집고, 뒤집어서 글라이드를 하고요. 글라이드 하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카드를 한 장만 빼내는 거죠. 그럼 관객은 이제 클럽 에이스만 앞면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그대로 밀어 넣고요, 다시 뒤집어 줍니다. 카드를 펼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카드가 클럽 에이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세 장의 카드를 내려놓고 마지막 카드 보여주면 또 다른 카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뭉치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뭉치를 할 때는 뒷면 세 장을 앞면으로 바꾸고, 이번에도 에이스, 하트 에이스를 탑에 두 번째, 더블 리프트로 카드를 잡고요. 더블로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손에 남아있는 두 장을 뒤집었을 때 엄지로 살짝 꺾어서 틈을 벌려줍니다. 그 틈에 에이스 카드를 이렇게 끼워줘요. 그리고 카드를 그대로 밀어 넣으면 카드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M3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M3 카운트를 하면 하트 에이스만 앞면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카드를 그대로 밀어놓고 한 번 더 M3 카운트를 해주면 하트 에이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숫자 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스페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 카드는 통째로 뒤집어서 한 장씩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장의 에이스가 사라졌고 마지막 남은 건 스페이드 에이스 위에 있는 나머지 카드를 전부 다 보여주시면 되겠죠. 네, 맥도날드 에이스 마술이었습니다.